자, 이번 시간에는 발로란트 콤보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교하는 영상을 보시고 오셨으면 아시겠지만 게임 속 콤보와 100%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인덱스 로버를 돌려주는 부분이 있는데 게임 속에서는 검지손가락을 축으로 먼저 돈 다음에 중간에 손가락을 뺐는데도 축을 타고 돌아가는 느낌으로 구현이 돼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잡던데 현실에서는 검지를 축으로 돌고 있었는데 순간적으로 축을 빼버리면은 회전이 굉장히 불안정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변형을 해서 마지막까지 회전을 하는 강좌를 할 테니까요.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이 새롭게 추가된 콤보를 하시려면 선행 기술이 있습니다. 백스로우, 아이스픽 스핀, 베이직 트랜스퍼, 패닝, 인덱스 로로보까지 이 다섯 개의 기술은 무조건 알아야지 이 콤보를 할 수 있으니까요. 꼭 모두 마스터하고 오시길 바랍니다. 펼쳐져 있는 리버스 그립에서 시작을 합니다. 블레이드가 손가락에 닿을 리가 없기 때문에 핸들 구분 안 하셔도 되는데요. 원활한 강좌를 위해서 저는 바이트 핸들을 쥐는 걸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단하게 읊어드릴게요. 백스로우 하듯이 위에 있는 세이프 핸들 내려주세요. 그 힘 그대로 받으면서 아이스픽 스핀 하듯이 여기 핸들 끝 잡으시고 리버스 그립에서 베이직 그립으로 오른손이 등장합니다. 베이직 트랜스퍼 해주세요. 세이프 핸들 여기 캐치 하시는 거죠? 리버스 패닝을 한번 할 텐데 왼손이 도와줍니다. 이런 식으로요. 검지손가락을 축으로 인덱스 로로버 하듯이 회전을 줄 건데 조금 더 회전을 줘서 세이프 핸들에서 세이프 핸들을 잡을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겁니다. 검지손가락이 팽 아래에 껴있죠? 검지손가락을 빼고 받아주는 겁니다. 이번엔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백스로우 하듯이 이쪽 핸들, 세이프 핸들을 내려주세요. 내리는 힘 그대로 이용하면서 아이스픽 스핀 했던 것처럼 핸들 끝 잡으시고 다시 올려주는 겁니다. 리버스 그립에서 베이직 그립으로. 원래는 베이직 그립에서 리버스 그립으로 바꿔주는 기술이었죠? 근데 여기선 리버스에서 베이직 그립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오른손을 꺼내신 다음 베이직 트랜스퍼 하듯이 오른손 위에 올려주세요. 그리고 나서 왼손 놓고 내리면은 그냥 베이직 트랜스퍼인데 이걸 좀 응용해서 리버스 패닝을 할 건데 보통 패닝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패닝이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캐치하시고 왼손이 이렇게 한번 돌려주는 거죠. 돌린다고 계속 이렇게 여러 바퀴로 돌리는 게 아니라 딱 한 바퀴 돌려주시면 됩니다. 딱 이런 모양이 될 수 있도록 인덱스 로로버 하기 직전의 모습으로 만들어주신다고 생각하면 좀 편하겠네요. 인덱스 로로버를 좀 응용할 건데 세이프 핸들을 쥐고 인덱스 로로버는 바로 오는 바이트 핸들을 잡게 되죠. 그런데 얘는 한 박자 조금 더 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이프 핸들로 돌렸는데 세이프 핸들로 다시 잡는 거죠. 이 상태에서 회전이 들어갑니다. 바로 오는 바이트 핸들을 잡는 게 아니라 한 바퀴가 완전히 돌아서 바로는 세이프 핸들을 잡아주는 겁니다. 팁을 드리자면 평소 인덱스 로로버 돌리는 것보다 조금 더 여유를 두고 한번 캐치를 해보세요. 베이직 그립에서 베이직 그립으로 세이프 핸들에서 세이프 핸들로 잡는 거기 때문에 팽 그립으로 이렇게 잡겠다가 아니라 베이직 그립으로 잡겠다. 이거를 머릿속에 계속 생각하시면서 돌리면 좀 낫더라고요. 네. 이런 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렇게 발리송 자체가 회전하는 기술들은 제뉴로버 같은 회전율 기술 배우셨을 때 다들 느끼셨을 텐데 제가 아무리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직접 연습을 하면서 감을 잡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요. 여러 번 돌리면서 감을 한번 잡아보세요. 아무튼 이 상태에서 검지손가락을 순간적으로 빼면서 다시 핸들을 캐치해주시면 콤보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에 있었던 콤보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비하인드 8볼의 인덱스 로로버 그리고 윔 로로버 쇼트스탑 뭐 이런 식으로 알고 계실 텐데 제 채널 속에 있는 윔 로로버랑 여기서 말하는 윔 로로버는 약간 다릅니다. 저는 힐릭스에다가 핸들 스위치를 두 번 한 윔 로로버를 강좌했었죠. 그렇다고 해서 어떤 게 뭐 잘못되고 틀리고 그런 게 아니라 발리송 기술은 응용편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젠 로로버를 해도 리버스 호라이즌 탈로 클로징을 할 수가 있고
그냥 내렸다가 올릴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두 기술이 이건 뭐 제너로보고 이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진 않잖아요. 둘 다 제너로보가 맞죠. 제가 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기술 이름 중요하죠. 그것보다 안에 들어있는 핵심적인 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제 채널 기술 강좌를 기준으로 하면 BIND8볼, 인덱스로보, 핸들스위치, 쇼트스탑 순서로 콤보가 진행이 됩니다. 그 말인 즉슨 이 콤보를 하려면 BIND8볼, 인덱스로보, 핸들스위치, 쇼트스탑 기술을 무조건 알고 계셔야지 할 수 있습니다. 그 기술들을 먼저 익히시고 왔다는 걸 가정하에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세이프 핸들 해주신 베이직 그립에서 시작을 합니다. 자, 이 자세에서 BIND8볼 하는데, 자 이렇게 클로징을 바로 하면 BIND8볼이죠. 이렇게 끝내지 마시고 라이트 핸들을 잡으시고 나서 바로 이어서 검지손가락을 펼쳐서 인덱스 롤오버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온 세이프 핸들을 잡고 핸들 스위치 하신 다음, 지금 바이트 핸들을 쥐었기 때문에 칼날이 왔을 때 한번 스냅을 줘서 피해주는 게 포인트겠죠? 물론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건 트레이너지만 징검을 가정했을 때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쇼트 스탑으로 마무리하면 되는 콤보입니다. 자, 다시 비하인드 8볼 해주신 다음에 그대로 내리고 올리면 기술이 끝나기 때문에 바이트 핸들 잡으시고, 잡으실 때 검지손가락을 먼저 펼쳐주세요. 그리고 나서 한 이 정도 왔을 때 바로 이 검지손가락을 타고 롤오버를 시켜줘야겠죠. 인덱스 롤오버 돌아갑니다. 그리고 바로는 세이프 핸들 쥐어주시고 이 상태로 핸들 스위치 이렇게 해주고 나서 롤오버를 한번 시켜줍니다. 그리고 바로는 바이트 핸들 잡아주시고, 만약 이 발리송이 진검이었을 경우 바이트 핸들을 쥐고 있기 때문에 바로 내리면 되었겠죠. 한번 스냅을 줘서 블레이드를 피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쇼트 스탑으로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쇼트 스탑에서 제일 막힐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팁을 조금 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올리는 것까지는 될 텐데, 이렇게 엄지랑 중지 사이에 올리는 것까지는 될 텐데 리버스 그립으로 깔끔하게 접히진 않을 거예요. 처음에는 이 검지손가락으로 탱을 눌러서 리버스 그립이 쉽게 되도록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다 보시면 쇼트 스탑이 검지손가락으로 보조를 안 해줘도 자연스럽게 돌아갈 수 있을 겁니다. 비하인드 8볼 마무리 하시고 바로 접는 게 아니라 검지손가락 펼치신 다음에 바로 인덱스 롤오버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바로 부드럽게 핸들 스위치 쇼트 스탑까지 하시면 끝나는 콤보입니다. 생각보다 쉬운 콤보이기 때문에 선행 기술들만 잘 마스터하고 오셨다면 금방 부드럽게 잘 돌리실 수 있을 겁니다.